안녕하세요. 갱공입니다. 최근 어뷰징 요소로 떠들썩했는데요. 이번 운명의 도전 카드에서도 아주 귀여운 어뷰징 요소가 발견되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왜 발생하는지 알고만 있으시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발생하는 문제는 갱공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 어뷰징을 조장하려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제가 미리 해두었습니다. 저번처럼 제 신고를 보시고 빠르게 넷마블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. 해당 어뷰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생합니다. 일단 1단계에서 컷신을 한번 보시고 게임을 클리어합니다. 2단계부터 컷신을 건너뛰기 할 수 있는데요. 이때 건너뛰기 버튼을 연속적으로 마구 누르게 되면 보스로 먼저 이동하게 됩니다. 다른 유저들은 컷신을 보고 NPC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데 이 모든 부분을 스킵하게 되는 것이죠? 자, 그럼 직접 보시겠습니다. 보상을 받게 되면 저도 어뷰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은 티켓 없이 진행을 했고 테스트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투력 20만짜리 부계정을 이용해 10번 확인하였습니다. 대화로 양해를 구했습니다.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했지만 해당 상황으로 발생할 확률이 95%였습니다. 자, 그럼 왜 해당 상황이 어뷰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기여도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빨리빨리가 기본적 패시브인 한국인에게 귀찮음을 삭제하고 저렇게 빠르게 보스한테 간다니 이는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여기까지. 어뷰징으로 시끌벅적했던 저번 주.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더 예민해지지 않도록 넷마블에서 빠르게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.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